내가 볼 때는 지훈 씨한테는 오늘 제자의 본인 몸으로는 어떤 신도 없다. 근데 무슨 신을 할까? 한나이를 무시하지 말거라.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 할머니를 진씨 가정의 할매? 어떻게 살릴 건데, 할매? 야, 신 받아야 된다. 가리고 돼야 된다. 무슨 신을 받을 건데? 그런데 이 무당이다, 저 무당이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거 같고 니 뭐 했어? 뭐 했어? 자. 나는 신 받아야 될 아야, 임마. 그래, 신 받아야 될 아 같으면 신인 거 증명해라, 오늘. 나한테.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유명하신 분. 그 무속 칼럼니스트인데. 채윤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 커피 한 잔 같이 하시죠. 네. 저희한테 왜 제보를 어떤 걸 보셨어요? 아, 제가 그 4년 전에 신고 한 번. 아버지 돌아가시 4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시고 100일 만에 신굿 한번 하고 또 다른 선생님한테 내린굿 아 가리굿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아무 반응이 없어가지고 법당을 그냥 그 가리굿 한 선생님한테 그냥 알아서 처리해달라 그러고 그냥 저 서울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한 2년 전부터인가 이렇게 몸 안에 이렇게 증조 할머니라는 분이 실력 이렇게 계셔가지고 당이 미안하지만 어떡해요? 본인은 지금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모르겠어요. 지금 그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게 그냥 무당돼야 된다고. 할머니가 네. 증조 할머니가 네. 증조 할머니가 본인은 신을 무당돼야 된다. 이렇게 방금 그렇게 할머니가 무당돼야 된다. 그 할머니는 신으로 모셔달래요. 어떻게 법당을 차려달라고? 아니 신령님이라고. 아니 할머니 모셔줘야 된다. 할머니니까 할머니를 모셔줘야 된다는 거죠. 네. 지훈 씨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신고시랑 가리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왜 하시게 된 거예요? 아 귀에 이명이 심해가지고 한 것도 있고 제가 그때도 점을 봤을 거예요. 점 보면은 그 이렇게 신받으라는 얘기를 좀 가끔 들었어가지고 그 이명이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5천만 원이 생겼을 때 아, 이명도 심하고 그래가지고 그 신당은 어디다 모셔왔어요? 원주요. 원주. 네. 그냥 그럼 손님도 받으시고 뭐 그랬어요? 아니요, 며칠 만에 그냥 제가 정신병원에 그냥 자의로 입원해버리고 입원하니까 그 가리고단 선생님이 어떻게 경찰에 신고해서 이렇게 알고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가리고단 선생님한테는 못하겠다고 법당 알아서 정리해달라고 그럼 그 이제 가리고 해주신 그 선생님이 그냥 치워주셨고 그건 모르겠어요. 못 봤어요. 그럼 그 신당이 남아있는지 치웠는지는 아직도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그럼 오늘 만약에 원하시는 바가 있으세요? 그냥 정말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그게 알고 싶어요. 만약에 신은 받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 아니다 그러면 말고 근데 지금 계속 할머니의 말씀도 들리고 이명도 들리고 그러시잖아요. 이명은 이제 요즘은 좀 완화됐고요.
뭐 할머니랑은 뭐 할머니 말씀으로는 뭐 무당돼야 된다고 여선생님 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여선생님. 여선생님? 여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한테 받아야 된다? 네. 아... 증조 할머니가 어? 신인지 확인을 나한테 시켜주면 내가 확인했다고 오케이 내가 인정해주고 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내면 본인도 인정해야 되고 다 내려갈 준비가 돼야지 이 곳이 진행이 된다고요. 그럼 그냥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확인 안 하고 오셨잖아 지금. 아니요 아까 오전에 제가 그때 여쭤봤잖아요. 오늘 어떤 걸 원하시냐. 만약에 신은 받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 아니다 그럼 말고 계속 어떻게 하라고 할머니 집에서 신이 어떻게 다리 잡아야 된다 이거 원하는 거 있는데 계속 우리 안 써가는 거 그냥 택시 좀 잡아서 보내주시면 될까요? 아 이 사람 남이야 왜 자꾸 속냐고 그거를 가지고 가냐 아니면 그걸 내쫓냐는 치윤 씨 몫인 거예요. 치윤 씨 결정이에요. 저희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판단만 그렇게 합니다. 판단만 아니면 아니다고 하면 되죠. 내가 어? 그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할머니 판단은 그렇게 하면 진행해요. 자 오늘 해운년은 개묘년이고 달의 월들은 2월 영동달입니다. 그래 이곳으로 하려니까 그렇다. 우리 진씨 우리 군자 방석 어? 치은씨가 오늘 우리 사례자가 지금 나하고 소통하고 내 안에 있는 누군가가 신이라 철떡같이 믿고 와있다. 맞죠? 네. 어느 무당의 손길을 잡고 인연을 잡아서 신도 모셔봤고 신당도 있어봤고 없애보기도 하고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제자가 신이 되기 위해서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는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 깨끗하고 맑아야 돼.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온다고 생각해요? 영매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매체질 오늘 영매체질 우리 악사님도 오늘 영매체질로 만들 수 있고 이분도 만들 수 있고 이분도 만들 수 있고 이분도 만들 수 있어. 그럼 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노? 그죠? 네. 그러면은 그 영매 체질에 신은 온다. 지금 본인한테 와 있는 신은 신인 것 같다. 네. 어? 네. 본인은 그러면은 본인의 생활을 보면 어떻나?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고 담배 피고. 그러면은 본인한테 와 있는 신은 그걸 시키는 거네. 하루 종일 누워 있어라 담배만 피라. 일도 하지 마라. 어? 아니 지금 아직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일할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오늘은 이랬든 저랬든 이 제자의 말이 그 어떤 것도 투입이 안 된다. 그래서 시윤 씨가 지금 와 있는 신을 느껴보고 그러면 귀신인지 신인지 확인을 해요. 네. 네. 내가 볼 때는 시윤 씨한테는 오늘 제자의 본인 몸으로는 어떤 신도 없다. 근데 무슨 신을 할까? 할머니를 무시하지 말거라.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 할머니를 예. 이 제자가 직접 한번 본인이 직접 한번 실어보자고 알았지요? 어? 네. 그거 해보자고 왔잖아 몸 풀려고 왔잖아 네. 그거 말해주면 되잖아 네. 맞지? 갑시다
오늘날에 진씨 가정 안에 부정현장 거셨자니 부정 안 좋은 걸 걷는 거예요? 지금은? 네. 네가 신받기 일보 직전에 상문이 제일 먼저 들어선다. 네. 아니냐? 네. 상이 안 났었냐고? 네. 상 났어 안 났어요? 네, 났어요. 이렇게 부모천 신차 이렇게 제자가 상문이 3년 상이 되지도 않고 1년 상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 너가 신이라고 받았다. 맞나 안 맞나? 네. 그 당시 때에도 이 진씨 우리 제자는 예. 누군가인지도 모르고 신이라 하니까 받았고 예. 너가 듣든 알아 듣든 오늘 안 알아 듣든 난 씨부린다. 상이 낀 상태로는 절대 신이 오지 않는다. 제자는 그 어떤 신이 와도 뚫고 들어가지 않는다. 첫 번째 그런 내리꾼 하신 분은 어떻게 아시고 연락하신 것이? 아, 그 칼럼니스트 유명하신 분. 그 무속칼럼니스트인데 그분한테 좀 아는 분 추천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칼럼니스트가 소개해준 무당 이름은 뭐예요? 그 송추의 또 선생님 송추? 그 무속인이 하더라도 누가 왔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런 건 없었고 꼭 내린 곳인지 뭔가를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냥 천존만 타고 아무 느낌이 없던 거지. 사람이 죽었다. 제자의 부친이 죽었다. 경우 없이 오나? 신도 경우가 있다. 너가 상중의 몸으로 있는데 어찌해서 신이? 그런데 이 무당이다 저 무당이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것 같고 니 뭐했어? 뭐했어? 신고 타고 가리고 니 하고 싶은 거 했다. 어떻게든 먹고 살으라고 방이라도 하나 얻어서 어떻게든 너 먹고 살으라고 아픈 구석 있으면 약이라도 지어 먹고 먹을 게 없으면 먹고 살으라고 아버지가 죽은 목숨으로 목숨값으로 너한테 줬다 그거 갖고 넌 뭐 했느냐 네가 궁금한 신 받았지 않았느냐 그 돈으로 신이 와? 그 돈으로 신이 와? 그래 너가 알고 있는 그 청주 할머니 내 새끼 잡아먹은 주제에 어? 내 손자한테 신이라고 와가지고 뭘 해보자고 어? 뭘 해보자고? 어? 뭘 해보자고? 자. 나는 신받아야 될 아야, 인마. 그래, 신받아야 될 아 같으면은 신인 거 증명해라, 오늘. 나한테. 그럼 내가 인정해줄게. 제자한테 신이 왔는데 신이 제자를 이렇게 개끄러지로 만들어놨는 게 무슨 신이고, 제대로 그러면 살게 하든가 세상에서. 해보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자인지 신인지 귀신인지. 본인이 믿고 있는 게 신인가 아닌가 가자. 누가 오셨는데? 증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왜 왔는데? 야 살려주러 왔다. 어느 증조 할머니? 친증조 할머니. 진씨 가정의 할매? 어떻게 살릴 건데 할매? 야 신받아야 된다. 가리고 돼야 된다. 무슨 신을 받을 건데? 할매가 무슨 도술로? 도술은 모르지만 신령님이시다. 도술을 알아야 신령입시다. 도술을 모르는 신령이 어딨노? 내가 야 살리자고 왔다. 자손 살리자고 왔는데 자손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맞습니다. 응? 내가 늦게 왔다. 법당에 앉을 자리는 있고 신령님 명패 가지고 왔는데 법당에 앉을 자리가 그러니까 그 신령님 명패가 뭐냐고 말을 해보라고. 그건 모른다. 신령님 명패도 모르는 신이 어딨어. 모른다. 모르면 가야지. 신이라고 명패를 가지고 왔고 신당에 앉아야 되고 가리곳이라는 건 어디서 배웠노? 신은 가리곳이라는 소리를 안 쓴다. 인간이 만들어낸 소리지. 할매가 신이면 신말을 해라. 어? 할매가 신이면 신말을 해라. 신의 말을 하면 알아듣나? 알아듣는다. 이야기해라. 난 야 무당 만들기다. 무당이 뭐 하는 건데? 할매가 뭐 도술 있나 없나 볼까? 어? 저 제자 한번 봐봐라. 할매 점친 할매 아이다. 그건 뭐하는 할매인데 점도 안 치는 할매인데 법당에 뭐 하려 안 놓.
좀도 안 친한 할머니가 법당에 왜 왔노? 하면 그런 말이 도서 좋으면은 어? 제자 틱이나 고쳐주지. 어? 턱을 털털털털 떨면서 오고. 어? 어? 틱도 하나 못 고치는데 무슨 신이고? 할머니 특성이다. 놀리지 말거라. 할머니 특성이야? 그럼 할머니 진짜 특이 뭔데? 뭐 잘 보는데? 저만 보면. 할머니. 할머니 무슨 돈으로 가리고 탈 건데? 야가 벌어서 가야지. 근데 집구석에 맨날 누워게 있게 하는데 무슨 돈을 버노? 나중에 벌게 할게. 어, 나중에 언제? 나가 마흔 하나다. 이분 말로는 중주 할매라 하고, 어, 이놈 영사나, 어? 이 영사나, 어? 뱀이 또아리를 틀었다. 올해는 산에 가서 앉아가지고, 어? 제자라 쌤치고, 기도하니까 멋이다, 멋이다. 증조 할매라 하니까 이 제자는 정조 할매인 줄 알고 석하니 받았다. 아니가? 아니가? 그래서 그 너의 정체성을 들킬까봐 오늘 여기 오기까지 힘들었지. 증조 할매는 진시의 증조 할머니는 너처럼 그렇게 경호 없이 오지 않는다. 아주 예우 바르지. 증조 할머니 같았으면 경우 있게끔 내가 했겠지? 예. 대대로 자기들이, 당신들이 못 불렸던 거. 어, 이 손자한테, 새끼한테, 어, 명이 없어서 불쌍해서 처음에는 왔다. 어, 근데 이 무당을 만나도 이 조모 할매가 신이라 하고, 예. 저 무당을 만나도 저 증조 할매가 신이라 하고, 그래서 지시 났다. 지시 났어. 어. 그 처음에는 욕심을 가졌지. 어. 근데 이 할머니들도 이 제자가 불러들인 이 사의 기운이 본인한테 내가 증조 할매다. 너한테 무당하자고 왔다. 내가 증조 할아버지다. 내가 너가 아버지다. 내가 니한테 어렸을 때 죽은 너가 엄마다. 근데 이렇게 뱀한테 똘똘 또아리가 묶인 듯이 본인이 묶여있는 듯이 묶여있다 보니까 조상들도 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지금 계속했다. 뭔 말인가 듣겠어? 엄마도 아버지도 내 새끼 살리자고 이 선생님 만났는데 어? 댐비겠나? 어떻게든 내 새끼 좀 살려달라 하겠지? 예. 어, 숨만 쉬고 있으라고. 인간같이 안 살아도 되니까. 어, 숨만 쉬고 어떻게든 내가 못다한 명이라도 지키고 오라고. 어, 근데 그 뒤에 영산들이 이렇게 조상들도 똘똘 말아서 본인한테 생각도 가리고 문제의 해결점도 가리고 예. 판단 능력조차도 없게끔 만들었다. 어? 지은 씨. 네. 쌤하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턱이 많이 좋아지고 있지? 어? 쌤 눈을 똑바로 봐요. 네. 쌤 말귀를 알아듣고 있지? 네. 어, 지금 순간 1초마다 2초마다 3초마다 지은 씨가 지금 정신이 들어오고 있다고. 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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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죽은 게 우리 아들 때문이겠냐. 내가 애비 노릇 못하고 간 게, 애비 노릇 못하고 간 게 아버지 잘못이지. 아버지가 남겨둔 거는, 네가 뭘 해도 쓰는 것도 상관없다. 네 잘못이라 생각하지 마라. 예. 네가 떡을 사 먹었든, 네가 밥을 사 먹었든, 네가 옷을 사 입었든, 네가 뭘 해도 상관없다. 그 순간 네 마음이 풀렸으면 됐다. 너무 그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마라. 네가 그러고 나서 우리 아들이 죽으려고 온갖 생각도 할 때마다 애비가 얼마나 걱정해 있는 줄 아냐. 그 똑똑한 내 새끼가 잘 살고 있지. 네. 이제 이상한 생각하면 안 된다. 네.
이제 죽는다 생각하면 안 된다. 예. 약속해라 아버지하고. 예. 응? 약속했다 아버지하고. 예. 응? 예. 이제 뭐 죽니 사니 하면 안 된다. 예. 열심히 살아라. 예. 아버지 못다 산 것까지 너는 다 살고 그래 없나. 아버님 그 보험금으로 어쨌든 굿을 좀 하신 거잖아요. 네. 그게 좀 가슴속으로 좀 죄송스러웠던 거예요? 그게 좀 그런 것도 조금은 있죠. 또 아픈 기억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약간 회피하고 피하시려고 노력하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병원을 들어가면은 저는 약도 먹고 있고 그래서 그 근처 원주에 근처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좀 생각 좀 해보고 평범하게 한번 살아보려고요. 한번 살아보고 일단은 좀 고시원 생활을 좀 탈출하려고 노력을 좀 해보려고요. 살도 싹 빼고. 네. 응? 운동해. 네. 운동. 그러면 새 삶이 와. 신바다에 새 삶이 오는 게 아니야. 어? 네. 어? 깨끗하게 씻고 위생 관리하고 또 그다음 어떻게 한다고? 일자리 알아보고. 응, 일자리 알아보고 또.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응, 또. 이제 고시원 탈 나가서 이제 원룸 알아보고 해야지. 응.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아 이번 경우에는 테마라고 하면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귀신을 빼내는 작업 아니면 어떤 도술도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지거나 아니면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몸속에 있는 것을 뭔가 꺼집어내는 그런 어떤 작업들을 보고 절차들을 보고 테마라고 하고 빙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그러면 이 빙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한테는 그 시작점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음의 치유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정신적인 치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이 진짜 영적인 것로만 맞닥뜨려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제자로서 본분에서 섰을 때 그걸 정확히 볼 줄 알아야지만 이게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다 하는 것보다는 오늘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볼까 그리고 많은 사례자들을 만나봤지만 오늘 같은 사례자는 마음의 상처가 제일 너무 많아 말았어요. 그게 시작이었고 너무 외로웠고 물론 외롭고 슬픈 사람도 많고 그리고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무엇이었는가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상황에 대해 시작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대화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철두철미하게도 이 사람은 홀로서 그 문을 너무 완벽하게 닫고 있었다는 거지. 두드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단 한 번쯤이라도 지나가면서 문이 있다라는 건 알았지만 두드려 보려고 하지 않았고 왜? 남이다 보니까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데 뭘 어때. 근데 나를 찾아왔을 때는 오늘 나를 만났을 때는 꼭 그 문을 두드려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었고 어찌 보면 저한테 뭐 시작할 때 우리가 한다 안 한다 소리도 있었고 뭐 나를 따지는 것도 있었고 자기의 마음이 욕심도 엄청 많았지만 그게 모두가 나한테는 이제 SOS로 처음에는 들렸다는 거지. 응. 무조건 뭐 무조건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정책을 찾아보거나 모소비를 찾아가는 게 답은 아닌 거예요? 한 번쯤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만 너무 치중해서 살고 그리고 내 개념에 맞춰서 인간 틀 안에 맞춘 식의 신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 만나. 아니.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일자리 구해서. 응. 일을 해야지. 그렇지. 쌤이 최선을 다해서 열어놓을 테니까 지훈 씨도 살아갈 수 있겠지? 갈 거지? 네. 약속. 네. 뭐든 할 거야. 한다 안 한다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니 안 할게. 응? 그런데 이제 생각할 거야. 아니요. 그냥 일반 남자, 멋있는 남자로 살 거다. 네. 사는 거다. 네. 진짜지? 네. 약속했다, 쌤하고. 네. 어? 네.